아이, 그러면 평양냉면은 있었네가? 평양냉면을 왜 한국인 잉여 매점에서 찾아? 아유. 아이, 하나, 둘, 셋, 야! 김래철 동지, 오늘 우리가 오늘 남조선을 침략할 거라오. 에이, 택택이 동지, 저희가 간첩이 된다 이 말이 없나까? 그렇다오. 우리가 할 임무는 남조선의 평범한 학생으로 위장했어. 남조선의 정부를 위대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령님, 우리 김정은 동지한테 주는 거라오. 그랬었나까? 우리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저는 어떤 역할로 위장하면 되는 겁니까? 자네는 바보 역할이라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는 역할이지. 바보 말입니까?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대학교까지 나와서 아주 똑똑했어. 그렇기 때문에 금방 들키고 말 거야. 똑똑한 역할을 한다. 오늘 밤이 산을 넘어서 남조선으로 출발할 거라고. 이 38선을 뛰어넘어서 남조선을 침략 침략! 위대한 수련 동지 마마스! 위대한 수련 동지 마마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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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방 청소 좀 하고 숙제 좀 하고 하란 말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들어가만 볼 거야? 알겠어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얼른 가서 올라가서 해. 엄마는 나만 가지고 난리야. 정말. 내는 대네. 내는 리북에서 온 이름은 김니철. 훈련은 멈출 수 없대. 남조선 오마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대. 나는 사실 리북에서 내려온 이 김니철 동무라. 내 목표는 일반 가정집이지서 아들인 척 신분을 숨기며 남조선을 침략하는 것이 바로 내 사명이라. 아, 죽겠어. 오빠 뭐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엄마가 방 청소하라고 했어. 아니, 너도 청소해 얼른. 오빠가 어지럽힌 거잖아. 오빠가 치워야지.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여기 놔둔 토끼 인형도 있잖아. 얼른 치우란 말이야. 알겠어. 남조선. 빨리빨리 치우라! 아, 오빠도 치워! 어이, 정말. 남조선 교육이 잘못된 남조선, 남조선! 좋아요와 구독.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유, 리아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응? 아이, 엄마는 내가 애도 아니고 아니, 9살이나 먹었단 말이야. 어구어구, 그래. 9살이나 먹었겠지. 아, 얼른 다녀와, 요루루도. 차 조심하고. 내래 남조선 학교 가는 길은 늘린들래.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 상상도 못하는 길인데. 내래 야, 김리야, 너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걷냐? 무슨 메레메레메레메레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얼른 학교나 가자고. 얘 이상하다. 분명 뭐라고 했는데. 뭐 아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얼른 가자. 그래. 그래. 야. 남주선, 남주선. 아하. 아, 역시 학교의 공기는 아주 달콤하구만. 달짝지근해. 아, 그러면 학교 왔으면 뭐부터 해야지? 샌드백 쳐야 돼, 뚱뚱아. 아, 샌드백 좋지. 야, 벽사기. 응. 네가 와서 샌드백 좀 잡고 있어. 그래. 간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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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주먹이 핵주먹이야.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버티고 있다. 대단한 걸 이번에 좀 세게 친다. 빵. 우와, 뚱뚱아. 너 진짜 그래. 주먹 세기가 말도 안 되는구나. 무슨 주먹은 랄프 같아. 얼굴도 랄프네. 뭐? 네가 샌드백이 되고 싶다고? 아니 그런 맛이 아니었어. 미안해. 그래. 자 일단 샌드백 좀 맞아줄까? 야 이번에 내 초필살기를 보여주지. 에너지 주먹! 아, 뭐야? 대단해. 엄청나. 샌드백이 터져버렸잖아. 야 김리야 여기 서봐. 왜 그래 뚱뚱아? 아 샌드백이 타서 칠 게 없잖아. 빨리 서봐. 어이 그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내가 와이 코텔라. 내가 도망게. 한 대. 한 대. 아. 잡고 싶다고. 야 그래 탄대기 너 때려봐 때려봐 이 녀석 안 쳐. 때리고 허리 때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야 그래 뭐 이 정도 됐고 좀 피곤하구만. 어깨 좀 주물러봐. 야 리아야 빨리 주물러. 뚱뚱뚱아 주물 주물 시원해. 이거 뭐 힘들어해가지고 이거 주물러는 맛도 안 나는구만. 에이 별로야 별로야. 아 그냥 야 너 그러지 말고 야 매점 가서 빵이나 사라. 아주 신선한 녀석으로 말이야. 왜 무슨 빵 사오면 되는데? 초코빵빵이랑 초코우유 사와 알겠지? 오오오. 빨리 사와. 죽기 싫으면 말이야.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빨리. 왜 답답한 곰탱이 녀석. 내린 내린 남주선. 김래철 동무. 이 택택 동지. 내는 못 참겠다. 오, 저 남주선 특공 무술로 그냥 호주 레저에 갔어. 안돼 안된다오. 우리의 이 핵 주먹으로 사람을 때렸다가는 바로 우리의 정체가 들켜버릴 거라오. 네네. 네네 내가 왜 수령 동지를 위해 이바지 하러 왔지? 남조선한테 맞으러 왔나오? 안 되겠다오. 말리지 말라오. 안 된다오. 김리철 동무가 맞는 게 우리 수령 동지한테 굉장한 이득이 된다. 위대한 수령 동지 만반세. 근데 아까 전에 태택 동지도 너무한 거 아니었어? 내가 뭐가 어쨌다 그러? 아이 그렇게까지 때릴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에이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는 그 정도 주먹 같다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에? 그런 거 갖다가 엄살을 부려서 어떡할? 저래서 우리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아니 여기 혹시 얼음 보숭이 있습니까? 얼음 보숭이? 그게 뭐야? 우린 그런 거 안 팔아. 에이 그럼 북조선에서 아주 으뜸이라는 그 대홍단 감자는 있습니까? 대홍단 감자? 그거는 뭐 대홍단에 있는 감자인가? 몰라 없어. 아이 그러면 평양냉면은 있습니까? 평양냉면을 왜 한국인 잉여 매점에서 찾아? 아유 여긴 남조선이야지. 아이 그러면 초코빵빵이랑 초코우유 하나씩 주세요. 아이 그래 2300원이야. 네. 그래 여기
여기. 남조선 남조선. 진짜 이상하네요. 얘들아, 빵 사왔어, 빵. 어디 왔어? 그래, 무슨 빵 사왔어? 여기 초코빵빵. 그래, 그래, 그래. 아주 잘 사왔구만. 네, 초코빵빵 사오는 거 아주 잘 사왔어. 네, 그럼 이제 맛 좀 볼까? 역시 통통이야. 진짜 돼지같이 먹어. 뭐? 아니야. 잘못 들었나? 아무튼 잘 먹었다. 그래, 김리아도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구만. 그래, 잘 먹었다. 두퉁퉁아, 그게 저거 빵이 천 원이나 하는데 천 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천 원? 야, 내가 이거 빵 시켜서 사온 거야? 네가 친구한테 빵 그냥 사준 거 아니었어? 퉁퉁아, 분명 네가 사오라고 했었잖아. 이 녀석이 말귀를 못 알아듣구만. 이 녀석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퉁퉁이한테 까불어. 다시 말해봐. 내가 사오라고 시킨 거야? 아니면 그냥 네가 사준 거야? 네가 사오라고 한 거 맞잖아. 안 되겠다. 보태를 보여줘야겠군. 롤킨 헌다 슬래시 펀치! 오! 맞아. 왜 퉁퉁이 말을 안 듣고 그래? 그래, 그래, 너도 좀 때려봐. 맘에 안 들었잖아. 로켓 핵미사일. 수소폭탄. 득득득득 동지. 그래, 이제 빵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사오라 했었나? 아니야, 퉁퉁아.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면 나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대퇴기 얘 구역 잘 시켜놔, 알겠지? 응, 알겠어, 퉁퉁아. 그래, 나 화장실 놔줄게. 응. 내린 남조선. 아무리 신부를 속이면서 살아도 이렇게 못 살겠구만. 내가 북조준서의 엄마는 특공 무술로 쟤를 반죽하여 갔어. 유람버스에서 얼음 보송이 먹고 딱 자빠진 고통을 주말에 갔어. 야, 동지, 참아야 된다오. 내가 말하지 않았네. 만약 참지 못하고 임무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간? 아니,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는 거네. 위대한 수령 동지가 아우지 탄강에 즉각 보낸다 했다오. 너 10년 동안 땅굴 속에서 석탄만 캐고 싶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라의 임무를 마치고 북조선 고향에 들어간다면 내가 크게 안뜩 속았네. 우리 고향에 우리 부모님이 하는 평양냉면집이 있다오. 거기서 내가 안뜩 속였다오. 이 대퇴기 동무, 장사 시작하셨습니까? 냉면집이 이름이 뭡니까? 남조선 자본주의답게 가게 이름은 아우지 냉면으로 지었다네. 아우지 냉면 말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네. 어쨌든 몇 년 동안 이 학교에서 바보 역할을 잘 부탁한다우. 알겠습니다. 야, 얘들아, 뭐해? 학교 끝나고 PC방에 나갈 거리야야? 에이, 그럼 PC방 좋지. 뭐야, 둘이 뭔가 수상한데?